메카닉으로 갈게요. 이게 무조건 그렇다고 대각선 나왔다고 무조건 메카닉을 가야 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.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. 근데 십자자리에서는 확실히 메카닉 그렇게 좋진 않아요. 네. 왜냐면은 그게 있어요. 십자자리 같은 경우는요, 그 유닛들이 굉장히 빨리 입구를 도달하는데, 이 대각자리 같은 경우는 입구로 들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요. 여기, 이거 아시죠? 이쪽 거리. 네, 그렇기 때문에 십자자리에서는 메카닉을 하시는 게 좀 약간 별로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. 네. 그것 때문에 대각선 위치에서는 메카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. 네, 테란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혹시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. 근데 뭐 사람이 하고 싶은 거 해야죠. 네. 결론은 꼴린 대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네.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. 일단 아웃이 적은데 이게 링인지 아니면은 드론인지 봐줘야 될 것 같거든요. 아, 그 좀 보고 죽지. 아, 그냥 죽었네. 제가 볼 때는 링인 것 같은데, 왠지 느낌이. 성큰을 안 짓는 거 보니까 링 같아요. 왠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. 설마 바로 11시 쪽으로 바로 오는 거 아니겠죠? 링이 갑자기? 링 맞죠? 자, 7시네요, 7시. 다행히 저한테 안 왔네요. 저한테 왔으면 저 큰일 날 뻔했거든요? 다행이네요. 스토리나 올려야지. 마린 한 마리 더 뽑고요. 그리고 여기서 벙커 하나 안전하게 짓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다 지으면 되겠다. 어! 아, 안돼 안돼 안돼, 제발. 잘못했어. 가, 저리 가, 저리 가. 저리 가란 말이야. 아! 저거 잡히면 안 됐었는데. 야야, 왜 이래. 들어가, 들어가, 안으로 들어가. 그렇지, 됐어. 수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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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리. 리페어의 사기성을 보여주마. 이게 바로 리페어의 사기성입니다, 여러분. 마린이 한 마리밖에 안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안 터져요. 네. 안녕. 자, 상황을 보니까 일단 9시가 끝난 것 같아요. 네. 어딜 도망가세요? 끝까지 따라갈 거야?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 드론 다 잡아버릴 거야. 자, 드론 도망가지 마. 자, 이러면서 탱크를 바로 넘어갈게요. 탱크로. 탱크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. 가스 하나 더 올려주고. 아, 미네랄이 부족하다. 일단 여기는 끝났고. 와, 캐논으로 맞아주는 센스까지. 이야, 우리 편 나이스. 한시분이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. 네. 그 소리를 하자마자 방금 삑사리 한번 났고요. 삑사리는 원래 고수들도 삑사리 많이 나요. 네. 네, 고수신 것 같아요, 저분. 어, 뭐야. 방금 갑자기 마우스가 멈췄어. 아, 확실히 가스가 굉장히 많이 드네요. 머신샵을 3개나 달았더니 가스가 많이 들긴 하네. 아, 다 나갔네요? 뭐야 이거. 5시만 남았네? 그쵸, 5시만 남았어요. 아니네? 어? 뭐야? 뭐 어떻게 된 거야? 한 명만 나간 거야? 아, 엘리당에서 나갔구나. 아, 내가 잘못 봤네. 자, 근데 성큰 위치가 굉장히 뷰티풀합니다. 왜냐면 여기서 이제 벌처로 공격하면은 안 닿거든요, 성큰 사거리에. 아니, 님도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. 탱커 왔고요. 반가워요. 시즈모드 한번 할게요. 반가운 기념으로 시즈모드 한번 할게요. 드론 빼세요. 안 빼면 드론 터집니다.
도망이면 터져요. 2킬. 킬수가 많이 적네요. 생각보다 킬수가 너무 적네요. 예. 자, 나갔죠. 자, 다 나갔네요. 자, 수고하셨습니다.